예, 월요일장 생각보다 좋은 흐름으로 갑니다. 이번 주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뭐 예측했던 것처럼 뭐 크게 밀린다 이거보다 훨씬 나은 흐름들이죠. 시장 체크하면서 또 중심을 잡는 투자, 소신을 지키는 투자, 민재기 역발상 투자법 가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 클럽 민재기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는 우리도 이제 목요일날 동시만기 있었고요. 미국도 금요일날 뭐 동시만기였었다면서요. 그래서 기술주도 그렇고 조금 변동성이 있었는데 이번 주 워낙 또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 판단 좀 해주세요. 네, 사실은 우리 이번에 매크로 이슈가 이번 주에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매크로 이슈 전에는 살짝 쉬어가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난 다음에 오르는 그런 시나리오를 저는 주말에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의외로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이었죠. 사실은 목요일 날, 만기일이 뭐 무난하게 지나갔었는데, 오히려 금요일 날 후폭풍이 있으면서 좀큰 폭으로 밀리는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반작용이 오늘 먼저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주 매크로 이슈 관련된 이벤트들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내일 사이에는 우리 제가 사실 FMC 회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일본의 통화 정책 회의 금정이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CPI, PPI 이런 부분들이 예상치에 부합 내지는 약간 조금 높게 나오면서 최근에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을 나타내 주고 기대치보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높아서 네, 부담이 좀, 네, 됐었잖아요. 높게 나왔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재점화 우려 그렇죠. 분위기가 좀 있었고 그리고 6월 달도 아닌 7월 달뭐 뒤로 이제 밀릴 수 그러게요. 있다. 금리나 그리고 네, 시점이. 금리 인하 횟수도 3번에서 2번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기타 등등이 이번 주에 매크로 이슈 관련해서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동결 가능성이 6월 달에는 40% 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못하다가는요, 6월 달은 잘하면 그냥 물 건너갈 수 있고, 7월이 첫 번째 금리 인하 관련된 부분이 될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죠? 그러면, 7월 이후에 금리 한두 번, 인하폭은 상대적으로 또 기대했던 것보다 적게, 이렇게, 매크로 이슈로 시선이 이번 주에 중요한, FOMC 회의 때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2024년 최고점까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올라오고 있고 연준의 통화 정책을 잘 반영하고 있는 인현물도 최근에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면서 금리 인하 시점에 후퇴에 대한 부분들을 미국 국채 수익률도 지금 반영을 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 따라서 섹터별로 최근에 좀 달라지는 업종별 순환매 흐름이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내도 약간 그런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뭐니 뭐니 해도 뭐 주도주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그렇죠? AI 반도체입니다. 근데 사실 미국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약간 주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미국의 지난주 한번 퍼포먼스를 업종별로 한번 보시면 에너지가 제일 네, 강했네요. 에너지 업종이 최근에 뭐 드물게 가장 강하고 그다음 뭐 소재 업종, 금융 업종, 산업재 업종이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강한 섹터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부동산 관련된 섹터가 가장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밑에 있는 부분이. 자, 이게 이제 금리에는 조금 취약한 섹터가 바로 부동산 관련된 섹터죠. 그리고 헬스케어, 뭐 테크까지 해서 이렇게 약간 민감도가 금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약간 반응을 하는 섹터가 약하고 대신에 그동안 조금 주춤했고 많이 빠져있던 이러한 좀 가치주 성격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최근에 약간 그런 성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이라든지 기계, 에너지 섹터들이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흐름이 좀 중기적으로 우리나라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려면 결국에는 오늘 내일에 있을 일본의 금정이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것 같아요. 최근에 일본에 뭐좀 주로 부럽긴 한데요. 임금 상승률이 상당히 지금 높게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5% 이상으로 임금이 올라가고 이러면 뭐 금리를 지금처럼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금리를 좀 올리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면 금리는 돈의 가치를 나타내니까요. 그러면 일본의 엔화가 강세의 흐름을 중기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겠죠. 지금까지 이제 뭐 양적 완화 비슷한 그런 흐름들로 엔화가 약세를 움직여 왔다면 이제는 그 분위기가 서서히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글로벌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본은 좀 약간의 기축 통화 관련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엔화가 약세일 때 주식시장이 좋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반대의 흐름이죠. 원화가 강할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엔화가 강세로 주식시장이 약간 주춤하게 되면 오히려 일본에 들어가 있던 자금들을 좀 숏이 매도가 나오고 그러게요. 국내 쪽으로 좀 롱 매수 포지션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중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금정이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이 엔화의 향방이 매우 우리나라 국내 증시한테는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주주총회, 뭐 슈퍼위크 뭐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현대차, 그리고 삼성그룹, 그 다음에 금융지주회사들 등등 해서, 많은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밸류업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좀 부각을 시켜주면,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이 매크로 이슈 다음으로는 좀 종목별 장세와 또 순환매 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포인트를 잘 잡으셨습니다. 일본은 이제 금리보다도 엔화를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하셨고요. 우리 시장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시장만 보면 2700 한번 찍고 왔다 밀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분위기 자체는 오른 것도 없기 때문에요. 더 갈 수 있는 분위기인데 미국 주식시장이 이제 기술주들이 좀 흔들리는 게 그렇죠. 고민인 네네.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섹터별 순환매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처럼 무슨 뭐 초전도체 가고 뭐 정치 테마주 가는 게 아니라 괜찮은 섹터들이 돈단 말이에요. 오늘도 보면 오른 섹터 많더라고요. 반도체, 전지 소재, 바이오, 방산, 로봇, 그죠? 네, 맞습니다. 이런 그 네. 섹터 순환매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떤 쪽을 좀 주목해야 될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먼저 반도체부터 간단하게 한번 네. 말씀을 드려보면 이번 주에 반도체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중요한 이벤트가 맞아요.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오늘 밤, 내일 아마 새벽에 많이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있는데 또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이번 주 21일 날 예.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는 우리가 뭐 중요한 부분은 HBM 관련된 부분들을 마이크론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다음에 메모리 쪽에 업황 정도도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주가가 좀 더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마이크론이 메모리 관련된 업황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4월 첫째 주에 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마지막 주에는 또 그들의 컨퍼런스 콜도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4월 달도 계속 반도체의 이러한 업종 이벤트는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긍정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가장 메모리 쪽에서도 좀 못난이가 낸드죠. 낸드가 뭐 적자 많이 심했다가 이제 겨우 이제 좋아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낸드 고객사들과 가격 재협상을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뭔가 뭐 좀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좀 강하게 가격을 올리려고 네. 할 수 있는 낸드마저 좋아지면 네. 반도체 업황 진짜 그렇죠. 좋아지는 거죠. 그럼 메모리 전체가 이제 좋아지는 거죠. DRAM은 먼저 돌아섰고 네. 이제 낸드까지 좋아지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훈풍이 이어지고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컨센서스보다 좀 좋은 실적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나와준다라면 일단 큰 형님들이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 반도체의 뭐 중소형주들은 꽤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1분기 뭐 영업이 컨센서스 전망치는 서서히 지금 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지난 금요일에는 프로그램 매물의 후폭풍 그리고 현물이 5천억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은봉으로 2% 이상 이렇게 맞았는데요. 지금 가격대 정도에서는 일단은 바닥을 좀 잡아주지 않을까 그리고 4월 첫째 주에 1분기 실적의 분위기와 함께 좀 턴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일단 한번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엔화 강세와 함께 우리나라 원화 주식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 순매수세가 좀 들어와줘야 삼성전자는 좀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자, 두 번째 IT 쪽에서는 요즘 뭐 유리기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얘기 많이 하네요. 네, 많이 네.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사실 이거 조금 먼 이야기거든요. 네. 네. 근데 먼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전고체 배터리가 오늘 또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7년도부터 뭐 양산을 한다고 하는데도 벌써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움직이고 있죠. 네. 그래서 유리기판을 전고체 배터리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고체 배터리도 가는데 왜 유리기판은 못 가냐라고 하시는데 일단 유리기판도 2027년과 2030년 네. 사이에
좀 양산 뭐 될 것이다. 요건 네. 이거 코어스는 아니죠 유리기판이. 아 요거 유리기판에서 요 파란색 네. 부분이요. 예,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요 부분이 플라스틱이 유리로 네네. 바뀌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를 잘 모르시는 우리 개인차분들이 예. 많으셔서 요 그림에 있어서 이걸 유리로 바뀌면 훨씬 더 성능이 빨라지고 좋아진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페이지를 그렇군요. 가지고 온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요 부분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2027년도 이후인데 사실은 이거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가 미래의 것을 좀 땡겨오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IT 쪽의 분위기가 좀 살아날 때는 삼성 전기를 중심으로 뭐 필옵틱스라든지 SKC와 관련된 자회사들의 움직임 이렇게 한번 유리기판 쪽에서는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플라스틱 기판에 비해서 더욱더 미세하게 회로를 새기기 때문에 두께를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열에 강합니다. 그래서 고성능 칩, 뭐 우리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성능 칩에 유리하다 정도 체크를 해두시면 되고 최근에 삼성전기가 조금 무거운 주식이긴 한데요. 다시 바닥을 잡아주는 이유가 MLCC가 아니라 결국엔 유리기판을 만약에 도입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앞단에 설 수 있는 기업이 삼성전기이기 때문에 삼성전기에 대해서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수급이 이렇게 기관 투자가들 쪽에서는 플레이가 좀 들어오고 있다 정도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네, 같고요. 필옵틱스, 뭐 YC캠, HB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삼성전기가 이제 좀 무게감 있는 종목으로 네. 네, 유리기판도 좀 공부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또 볼 거는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자동차 쪽이 이제 또 현대모비스가 최근에 네.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요 밸류업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네. 하나는 지난주에 우리 정부에서 중요한 발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좀 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인센티브를 좀 주는 네. 방안에서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보통주보다는 상대적으로 배당을 좀 많이 주는 주식에 관심을 높아질 텐데 우선주가 그죠?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네. 우선주에 대해서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뭐 차은우 효과 이런 우선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보통주라고 하더라도 보통주가 먼저 움직이고 혹시나 예. 우선주하고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는 종목이 있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네. 생각해야 되고 최근에 사실 지주회사 중에 두산이 좀 강하잖아요. 그렇죠. 네, 두산은 원전, AI 그리고 로봇까지 네. 하나가 이 세 개가 묶여 있기 때문에 두산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두산도 보통주가 가고 나면 이제 두산도 우선주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재밌는 이야기까지 하나 마지막으로 해드리면 요즘 우리 그 미국의 메이저리그 팀이 들어와서 네. 오늘 내일 막 재밌는 경기들이 많이 그렇죠. 벌어지는데. 네. 오늘 속보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네. 메이저리그 선수분들의 아내분들이 쇼핑을 아침에 이렇게 하시는데 네. 어디 갔대요? K뷰티에 관심이 있어서 네. 올리브영 매장에 가셔가지고 와우. 쇼핑을 하고 그 쇼핑백을 들고 있는 사진을 오늘 속보로 막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때마침 또 CJ도 사실 CJ의 좀 요즘 이슈가 되는 부분은 이 CJ 올리브영과 관련된 부분들이 그렇죠. 좀 많이 네. 있죠. 네, 이게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K뷰티 관련해서는 뭐 지주회사 중에서는 실적도 좋아지고 또 밸류업 관련해서는 CJ 관심을 두고 있는데 CJ 본주가 만약에 좀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 우선주까지도 관심을 가져보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은 할 건 많지만 시간상으로는 여기까지만 네. 민재기 팀장님 얘기 또 시장 중심 잡았습니다. 민재기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 클럽 민재기 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